상황이 이런데 북한 비핵화 관련 업무는 최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은 청와대 안보실 2차장실 업무로 조정됐습니다. 통상 전문가가 비핵화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비핵화보다는 남북 경협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2차장이 북한 비핵화 업무를 전담하고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차장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에 임명받았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차장에게 비핵화 업무를 맡긴 것은 미국과의 소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미북 회담 결렬 직전에도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등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한계를 노출시켰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분야는 다르지만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여러 경로로 소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업무까지 남북 경협을 담당하는 2차장에게 맡기면서 제재 완화와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NSC 회의에서도 미국과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했던 김현종 차장에게 제재 완화 관철 임무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부터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시작도 안보 문제고 끝도 안보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경제 문제로 접근할 경우 한미 간의 갈등만 유발할까 우려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